저기 누가 그, 예, 전호진 씨한테 제가, 뭐지, 그, 전화를 했었어요. 전화하고 메모했었어요. 들려달라고, 다시 한번 측정을 해달라고. 그, 민원을 그렇게 씹어도 되는 거예요? 아유가 아니라 제가 지금 메모를 그쪽으로, 저기, 그 메모 그쪽으로 전해드릴까요? 저는 월요일날 온다 그래가지고, 월요일날도 해서 출근 못 했었고요. 화요일날 온다 그래가지고, 화요일날 지금 저기 해서 측정, 지금까지 지금 사무실 못 나오고 집에 있는 거예요.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, 지금 저하고. 제가 얘기했잖아요, 저도. 아니, 그게 아니라 전호지 씨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. 그거 했으면 다시 한번, 그럼 1층에서 한번 다시 그 아까 큰 차가 왔었단 말이에요. 큰 차 있으니까는 가기 전에 한번 더 측정했으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다시 낮에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거 갖고 얘기한 건데, 그냥 저기 민원님 그거 그냥 씹어버리고 그냥 들어가면, 그리고 저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냥 마침에만 하겠다. 빌려달라니까 빌린 거 거기에서 참고는 되지만 그게 안 된다. 작년에 그 누구 가장이 누구였더라? 그 지금 서울시청 저기 그 물 관리 그쪽 갔던 가장. 그 가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작년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뭐 내가 받아가고 뭐뭐 했고 SH공사에서 있던 자료 내가 그쪽으로 넘겨주고